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도 비난을 무릅쓰고 비례정당을 사실상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난했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을 꿔준 것, 이것을 그대로 따라했죠. 7명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고요. 또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더 나은 선거법의 재개정 추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하면서 이번 선거에만 적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7명 어떤 의원들이 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심기준, 재윤경, 정은혜 3명의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돼서 당을 옮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야 의원직이 유지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이종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네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형제당이라고 하는데 더불어시민당이 의원 수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비례정당의 의원 수에 있어서는 민생당 20명이 이제 1번이고요. 제일 앞바르고. 미래한국당이 10명이고. 그 이후로, 그 뒤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7명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정의당은 6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기호, 번호에서는 아마 정의당이 현재 상태로서는 정의당이 더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규정에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 공통번호를 우선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역구 의원 수에서 앞서서 3번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시민당이 의원 수는 많지만 지역구 의원 수가 한 명이 적어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는 내일 저녁 6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더 더불어시민당으로 적을 옮기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원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옮기게 되면 정의당의 3번을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하게 되고 정의당은 4번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가상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면은 그때쯤 정확한 각 비례 정당의 기호들이 정해질 텐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려 47개 정당이 나온다. 그래서 과연 한 장에 다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들고 의원들 꺼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조정식 정책위원장이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고 정당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자유한국당의 코미디 같은 추태에 당당하고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특히 위성 하청정당 창당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조치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고발 조치했다고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우리 당의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 중에 이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례연합정당 측의 요청이 있다면
저희 당에서도 막진 않고 권고를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마지막 판단은 각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정당을 옮기더라도 자발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발적으로 옮기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 해당 의원들하고 또 만나고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가 없구나. 지난번에 통합당에서 의원들 보내기 했을 때도 그때도 자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까 재윤경 의원이 민망하다 그랬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을 때 지금 거대 여야 정당이 우리나라의 1당과 2당이 국민들 눈을 속이고 정말 파렴치하고 코미디 같은 정치를 했다라는 거 이번 21대 총선에 정말 최악의 부끄러운 선거로 아마 기억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법 개정과 그리고 다음 총선에 이번 선거에 표를 찍을 때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에서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위헌정당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을 옮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하는 의원들과 이해찬 대표가 만나서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참여한 유일한 연합정당입니다.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계획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돈 관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돈 관계. 저희 쪽으로 비례 후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우의정 최백운 더불어 시민당 대표가 만나서 한 이야기군요. 네.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전에 박찬환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게 다름 아닌 생각 갖고 있고요. 반성한다, 국민에게 민망하다. 이건 전형적인 악의 눈물이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저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이 엄중하고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당리당략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을 위해서 저렇게 이합집산하는 행동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굉장히 오만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번 투표에서 가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제1당과 제2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